마찬가지군요. 둘다 오투투도 너무 해야 한다는 자죠. 머스트랑 약간 차이인데 약간 슈드랑 오투투는 약간 좀 도덕적인 의미야. 그러니까 너는 약속을 지켜야 된다. 뭐 이런 식이 하죠. 법에 금지되지 않는 것들 하죠. 그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아, 네, 그럼 이렇게 그냥 몸에만 한다는 편이고 몸하지 말아야 된다는 건 당연히 낯이 뒤부터 해야 되죠. 몸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오투 같은데 오투투는 투병사 부정은 낯이 어디군요? 투병사 앞에 낯이 그대로 오투 낯 두가 들어간다. 여기까지 알아야 되고요. 야, 이게 여기 들어가 있네. 어우씨. 네, 이게 무지하게 중요한 게 여기 나왔네요. 네, 외우셔야 되는데. 주장, 요구, 명령, 제안의 표현 다음에, 뭐뭐 해야만 한다는 표현이 있을 때는 시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 시도는 어떻게 한다? 생략하고, 동사, 원형만 남는다, 이거거든. 봐봐. 다시 이거 좀, 어, 중요한 게 갑자기 툭 튀어나오네요. 네. 알겠습니다. 아, he insisted. 그런 주장이 있죠. 뭐라고 주장했냐면, that. 그의 딸이, was at home. 그러면 이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그는 주장했죠. 뭘 주장했어? 그의 딸이 집에 있었다고 주장한 거지. 있다고 주장한 거지. 그치? 근데 아니게 내려봐봐. 이제를 be at home이라고 썼다고 쳐봐. 그럼 갑자기 난데없이 be가 났어. 앞에 왜, 뭐가 생각된 거야? 시도가 생각된 거야. 왜 시도가 생각된 거야? 앞에 주장의 표현이거든. 주장, 요구, 명령, 제안의 표현, 그 다음에 뭐뭐 해야만 한다 할 때 시도가 나오는데 시도는 어떻게 생각하고 동사명만 남거든? 그럼 의미가 어떻게 돼? 그는 주장했죠. 그의 딸이 집에 있어야만 한다고 주장한 거고, 너 집에 있어야 돼? 이렇게 주장한 거. 의미가 달라. 집에 있었다고 주장한 거고, 집에 있어야만 한다고 주장한 거라고. 알지?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잘 봐. 주장, 네, 뭐 주요 명제로 많이 하는데, 주장, 요구, 명령, 제안의 표현 다음에, 이런 거 다음에, 대절이 나오고, 항상이 아니라 뭐뭐 해야만 한다 할 때는 시도 나오는데, 시도는 어떻게 한다? 생략하고 동사, 영어만 합니다. 그러니까, 문장이 이렇게 되거든? 어떻게 되죠? 어, 슈드 하면 왜 스테이가 나왔지? 아, 슈드! 이렇게 들어와야 돼. 그치? 나는 제안했죠. 그녀가 집에 여기 머물러야만 한다고 제안하는 거죠. 그치? 이해되지? 항상이 아니라, 뭐뭐 해야만 한다는 표현이 필요할 때. 네, 들어갑시다. 해볼게요. 1번. 어, 뭐라 해야 돼? 슈드. 그러면, 너는 조심해야만 한다, 더. 뭐 할 때? 물로 점프할 때 조심해야 된다. 2번. 그들은 오투나 두죠, 일단? 오투나 두고 뜻은 어떻게 되죠? 어떤 동물도 가져오는 건물 안으로 가져오지 말아야만 한다. 그렇죠? 못 맞지 말아야만 한다. 네, 3번. 슈드나서 못말하지 말아야만 한다고 도약도 못말할 필요가 없다죠. 너는 뭐 해야 돼? 슈드나 어떤 소음도 만들지 말아야만 한다. 병원에서. 그죠? 4번. 어, ECS 나왔죠? 주장 표현이지. 됐 나왔지? 이렇게 나올 때 못말해야만 한다는 표현이 없는 거고 이거 얘기하면 못말해야만 한다는 표현이 있는 거거든? 해석을 해봐야지 알 수 있죠. 해석하면 어떻게 되죠? 올리비아는 주장하죠. 뭐라고 주장해? 그가 미팅에 오늘 참석 해야만 한다고 자는 거죠. 참석했다고 자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5번 조심하게 4번 찰리는 뭐 해야 돼? 슈드나 하면 안 되죠. 왜냐면 슈드나 동사원이니까 동사원이 나와야 되잖아. 근데 투가 붙었지. 뭐라 해야 돼? 오트나 투가 나와야 되겠지. 뭐 하지 말아야 돼? 찰리는 너무 많은 시간을 쓰면 안 되죠. 뭐 하는데? TV를 보는데 너무 많은 시간 쓰면 안 되죠. 조심해야 돼. 내가 처음에 수업할 때 뭐라고 했어? 조동사 뒤에 동사 여성 나온다고 했잖아. 이거부터 시작했잖아. 그치? 네, 이런 식으로 틀리거든요. 다음에 1번 슈드나 오투투를 써서 활용해래. 네, 그러면 운전자들이 뭐 둘 다 안 써도 되잖아. 아무튼 슈드 쓰기 하나씩 거기 왔다 갔다 씁시다. 슈드 팔로우, 따라가야 되는데 뭘 따라가야 돼? 교통법칙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2번 누군가가 오투투를 쓸 때 여기서는 오투투 콜, 전화해야만 하죠. 누구에게 전화해야 돼? 앰뷸런스에게 전화해야 되죠. 앰뷸런스 불러야 되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3번 물론 좋아요. 왔다 써도 상관없어요. 슈드 써 이제 미스터 브라운 씨가 스펜 써야만 하죠. 더 많은 시간을 그 아들들과
4번 이거 오투 씁시다. 네, 너는 drink 많은 물을 마셔야만 한다. 언제? 뜨거운 날에, 날씨에. 그치? 뜨거울 때는 물 좀 많이 마셔라. 그런 얘기죠. 수저 오투투가 뭐 차이가 없기 때문에 왔다 갔다 아무나 쓰시면 되고요. 네, 이것도 미출수에 따라서 하면 되겠네요, 이건. 그치? 점심값을 가져, 점심값을 가져가야 한다. You should, You should, 이거 뭘 썼냐면 여기서는, take라고 썼네요, 그냥. 그쵸? Take lunch money. 다음에, 너는 그녀는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 You, 뭐죠? 밑줄서에 보니까, ought to, not, to, tell a lie.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지? 나는 딘에게 월요일에 30일에 방문해야 한다고 전했다. 난 제안했죠. 딘에게 뭔가 해야만 한다고 전한 거지. 그럼 should가 나와야 되잖아. 그지? 근데 should가 어떻게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두 가지 쓸 수 있거든. should be busy라고 쓸 수도 있고, 어떻게 할 수 있어? 밑줄이 하나면. 비즈만 쓸 수도 되죠. 맞죠? 근데 밑줄 두 개니까 두 개 다 써도 되고요. 그치? 그런 담배를 끊어야 했다 하면 he should ought to 써도 되고요. quit 그치? quit smoking quit ing죠? 네. 너는 미술관에 있는 작품을 만져서는 안 된다. You, 일단 ought to, ought to not 씁시다. should 맞지 말고. You ought to not to touch the artworks. 어디 있는? in gallery. 그렇죠. 너는 건드리면 안 된다. 예술 작품들을 갤러리에 있는. 그렇지? 네, should ought to 왔습니다.